브랜드 마케팅 책임자 박동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청년 어부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청년에게 1억 연 매출, 1억이 되는 아이템을 만들어보자. 이게 이런 뜻이고요.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요새 도시어부가 재미있죠. 프로그램으로. 그처럼 싱싱한 우리 삼면의 바다의 물건들을 도시에 배달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청년 어부라고 예,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부가 만드는 청년 초밥, 광어, 연어, 중요한 건 이제 만 원대로, 만 원, 뭐 천 원, 이천 원대에 그런 재미있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심심하면 이제 육회 그 초밥이 있습니다. 요거 재미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3대 광어, 연어, 청년 어부 초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육회 비빔밥 형태로 만듭니다. 비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이제 그 매장에 임대 비용 아니고 있어요. 여기의 특징은 꼭 그 주요 상권에 있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0%가 거의 배달로 이루어지고 거의 한 60%가 테크아웃이에요. 굳이 좋은 임대 많은 돈을 들여서 권리금 많이 주는 상권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우리 동네 하나니까 일단 1,000만 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뭐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천만 원 미만으로 최대 절비로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한 5천 이하 투자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금융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또 되도록이면 우리가 왜 보통들 보면 그 프랜차이즈 뭐 그 청약금 많지 않습니까? 최대한 줄이고 특히 이제 금융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홍보상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어떤 프랜차이즈보다 많은 지원, 많은 금융 혜택을 드리는 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 중에 숨어 있는 예 상품입니다. 예,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습니다. 한 5천 투자해서 적어도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개런티가 되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5개 매장, 역삼점, 양재점, 논현점, 서초점, 청담점 5개를 직영을 해봤어요. 3억 매출에 1억이 나온다. 아시겠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니까 1억 이상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장점이 뭐냐면 이게 1인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첫째가 성실입니다. 두 번째 성실, 세 번째 성실. 물론 우리보다 좋은 아이템이 많겠죠, 여러분 구도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그 지름길이 없다. 성실한 것만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2,800평, 또 2,000평, 600평 거대한 우리가 이 외식업을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뭘 줘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 하에 이 저 초밥집을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